이런 적 있을 거예요.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생리를 한다. 아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쿠아TV의 쿠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에 프롬프트를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개그맨이자 유튜버 깨방정을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박조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영상에 왜 부른 거예요? 이렇게 광고 영상 이거를 이렇게 공개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광고랍니다. 네, 제가 오늘 아주 신박한 아이템을 리뷰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개그맨 우리 주호와 네. 함께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고 왔어요, 제가. 네, 제가 안 가르쳐줬거든요. 네. 오늘 리뷰는 바로 이겁니다. 아, 이건가요? 네. 이게 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약간 그 느낌이 나네. 약간 그 애들이 그 비눗방울 알죠? 이거 돌려가지고 맞죠? 맞죠? 아니에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네. 요거는 약간 네. 느낌 갬성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 갬성 자체가? 아, 약간 그 미스트는 아닌데 그 섬유유연제 알아요? 그 옷에 뿌리는 그런 거? 딱 그 한 손에 들어오고 결정적으로 여기 맑은 그날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걸 딱 보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일단 그치 약간 예. 비 오는 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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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약간 알죠 축축할 때 맑게 예, 약간 그 냄새 이거는 그 그럼 혹시 한번 냄새도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요? 이거 네. 까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 그래요? 네 그 치치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딱 서 있죠? 아니 무슨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아 맞잖아요 빨딱 서 있잖아요. 이거 누워 있어야 돼요? 아니. 조심. 네. 이게 뭐죠 이게? 여성 질 세정제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네. 여성분들의 네. 소중한 그곳을 청결하게 지켜주는 바로 세정제. 질 세정제. 얘를 어떻게 숭풍숭풍 예, 예. 아, 맞아요. 사용 방법이. 숭풍숭풍은 나오는 거고. 아, 나오는 거. 아, 나오는 거고. 쏙. 쏙. 아, 쏙. 내가 여기 왜 있지? 보통 너의 반응을 봐도 이런 질 세정제라 그러면 되게 막 너무 남사스럽고 이런 거 누가 써?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아, 이건 나는 쓰고 싶어도 못 쓰니까. 이거 나 어떻게 써야 돼? 아니, 너도 이거, 연애를 할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 써? 아니, 너도 연애 들어갈 곳이 없는데. 아, 나는 들어갈 곳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써요? 이거 근데 내가 왜 이걸 리뷰를 하고 있어야 돼? 닥쳐. 아, 닥쳐. 닥쳐가 아니라 나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들? 아까 내가 소고기 사 얘기했잖아. 여자친구가 있을 그쵸. 거니까 지금은 없는데 네네. 또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쵸. 많은 여성분들이 좀 질염이라는 거에 좀 쉽게 노출이 된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주위 사람이 그럴 수 있고 그거 자체가 전혀 부끄럽거나 전혀 이상하고 희귀한 그런 질병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정말 깨끗한 그런 소중기를 왜? 소중한 질이라 해야죠. 어떡하죠? 왜요? 나한테 하라는 거 네. 리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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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줘야죠. 네, 네 그래서 다시 그럼 소중한? 네, 소중한 질 집 관리, 집 관리. 집, 하우스. 네, 집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소중한. 내 집을.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리뷰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요. 전 부끄러워요. 그쪽이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전 부끄러워해도 되죠. 네. 여성 청결제의 효능이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질염에 걸리실 경우에 네. 이제 화장실을 갈 때 소변을 누울 때 네네네. 찌릿찌릿하거나 네네네. 자주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네네네. 그거 자체가 이제 남성분과 여성분이 사랑을 나누실 때 아, 뭐죠 그게? 네? 저는 약간 네. 이제 보기와 다르게 이미지가 센데 좀 순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니까 커플들이 네. 이렇게 이제 사랑을 나누기 전에
여성분들이 이걸 이제 쓰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죠, 그죠. 그 사랑을 나누기 전이나 네네네. 또는 후에, 후에 이걸로 관리를 네. 해주시면 그런 세균들이 번식하는 것도 조금 예방도 가능한데다가 네. 좀 깨끗하게 그곳을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좋네요. 사용 방법도 간단하잖아요. 그냥 숨풍숨풍 그냥. 숨풍숨풍은 나오는 거라니까 아, 이거 막 쏙쏙 네 쏙쏙 네, 네. 집어넣어서 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거죠? 이거를 네.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짜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이게 한 번에 나오도록 쫙 짜줘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네네. 네. 왜 그래야 되냐면 네네. 이게 그 여성의 그쪽 안으로 들어가면 잠깐 빠져 있을까요? 빠져 있을까요? 네. 아니 이거 네. 많은 이 자라나는 청소년기 여러분들도 그죠, 그렇고 이런 거에 고민이 성적으로 고민이 많으신 커플들도 분명히 이거 영상을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요즘은 네. 또 이렇게 성 문화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문화라 맞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하세요. 네. 이게 여러 번 눌렀다가 다시 펴졌다가 그렇게 된다면 이미 밖으로 분출되어 있던 그런 액돌도 들어올 수 있고 여성 그곳 안에 있는 나쁜 그런 세균들이나 그런 액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꽉 짜서 모두 다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아, 좋네요. 네, 특히나 이게 네. 보통 우리가 여성들이 그냥 샤워 잘 씻는 사람들은 많은데 굳이 그곳을 씻을 생각을 사실 잘 못하기도 하고요. 아, 원래 잘 안 하세요? 생각 자체를 못했죠. 네. 거기에 뭐 어떻게 손을 집어넣을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쵸. 그렇잖아요. 보통 안 좋다던데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게 그거 자체가 거기에 무분별하게 이제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아, 그 다른 그런 뭐 비누 이상한 그런 화학약품이 들어간 그런 세정제를 써서 더 안 좋다 더 안 좋게 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깡깡한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써 있네요. 여기 미국 식품의약국 FDA, FBA가 있네요. FDA는요 네, 국제선수협회 IBWA 103개 항목 모두 통과. 네. 아 좋네요. 네 그쵸. 근데 제가 제일 좋은 건 진짜 네. 이렇게 네. 사용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쵸.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쏙. 그러니까요. 네 기억해 네. 주시면 됩니다. 네. 쏙 짜. 네. 그 남자친구 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아, 또 있나요, 소식이? 네. 네. 이걸 써주면 네네네. 생리가 빨리 끝난다고 합니다. 이거를 써주면 네. 생리를 하는데 네. 원래 생리 주기보다 빨리 끝난다 이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모든 남성분들은 이거를 사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아, 이거 저도 생각이 없었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모든 커플이 계신 남성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적 있을 거예요.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생리를 한다. 아,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그 너 아까 순수함에 뭐 어쩌고저쩌고 지랄 똥을 싸더니 남성분들은 무조건 이거를 네. 사서 여자친구도 미안하고 그리고 이제 저 이렇게 나는 이제 꼭 여자친구가 생기는 대로 네. 1순위가 이걸 살 겁니다. 맑은 그날 여성분들이 살 게 아니라 남자들이 사야 되네. 날 그래도 잘 불렀네. 그쵸. 내가 잘 왔네. 그래서 네 이게 절대로 쑥스럽거나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죠. 이거는 정말 제가 뭐 물론 이렇게 성 그런 사랑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질염은 꼭 그래야만 걸리는 게 아니고 그죠, 그죠. 스트레스가 정말 많다거나 좀 영양분이 부족하다거나 좀 잠이 부족할 때도 면역력이 좀 약해졌을 때 여성분들이 제일 쉽게 걸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여러분 한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계속 사용해 주시면 질염 예방도 될 뿐더러 건강한 성생활도 그죠? 여러분들이 네. 하실 수 있으니까 남자친구들도 좋아할 거고요. 네. 네. 생리도 일찍 끝낼 수 있고 네. 그쵸? 생리가 일찍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생리가 일찍 끝나면 왜 좋냐? 네, 왜 좋냐? 여러분들 아픈 거 네네. 그런 것도 빨리 그죠, 사라지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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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고 그죠? 음식도 네. 많이 가고 네네네네. 이것저것 막 챙겨야 될게 많잖아요. 흰색 옷도 막 못 입고 네네네. 성인이라면 네네네. 그저 누구나 한 번쯤 네네. 이렇게 고민해 보셨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결책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기를 오늘 바라봅니다. 네, 저는 오늘 요거를 하나 챙겨가서 네 여자친구 없다고 엄마야 엄마
네,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랑 사랑을 잘 나누시기 때문에. No! God! Please! No! 네, 효자로서 이거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리뷰 도와주신 우리 개 주버. 네. 네. 방주호님, 우리 깨방송 채널.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카트로 팍팍이룸 채널도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